질문 받겠습니다. 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연동형 비례제나 비성정당 당직도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전혀 받아주지 않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국민의힘 입장이 어떻게 되는지 묻겠습니다. 민주당이 참 답답한 말을 하고 있는데 위성정당이 아예 탄생할 수 없는 법을 만드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지 위성정당이 탄생할 수 있는 법을 만들고 또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들고 이게 그 국민들이 그 용납이 되겠습니까? 아니 위성정당이 근본적으로 출연할 수 없는 선거법을 만들자는데 위성정당이 출연할 수 있는 법도 만들고 위성정당 방지하는 법도 만들고 이게 그 국민들을 이거 저 국민들께 이해하시겠습니까? 이거는 뭐 국민들을 속이는 것이나 다름없고 정치가 그 자꾸 이렇게 이 원칙이나 또 근본을 떠나서 자꾸 이렇게 소위 말하는 꼼수를 자꾸 부리려고 하면 안 되죠. 그래서 지금 이 우리 지금 현행 선거법이 얼마나 지금 그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국민들은 이해도 못하고 뭐 위성정당이라는 참 말도 안 되는 이런 무슨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아니, 정당을 만드는데 무슨 페이퍼 컴퍼니다, 이거. 이런 일들이 우리, 정말 이, 우리 대한민국 수준에 맞는 일입니까? 하루하루가 속 타들어가는 영세소상공인들 또 그 중소기업들을 기업들이 지금 정말로 절박하게 호소하는데 왜 2월 1일까지 미뤘습니까? 2월 1일까지 미룰 이유가 있습니까? 지금 여러분들 현장이 얼마나 어려우냐 하면은 특히 건설 현장 같은 데는 대부분 뭐 사람 일곱, 여덟 명, 십 명 내외로 데리고 이렇게 같이 그 여기저기 현장을 다니면서 여기 끝나면 이쪽에서 또 저쪽에 이쪽 현장이 끝나면 다음 현장으로 옮겨 다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거기에는 뭐 위험이 늘 상존하는 데입니다. 아직까지 그런 그에 대한 충분한 이 여건이 아직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.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은 이분들은 계속 이렇게 7명, 8명 데리고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이제 뭐 4명으로 줄여서 5인 미만은 적용을 안 받으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오늘 뭐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동네 빵집이라든지 뭐 이 마트라든지 이런데 지금 그 우리 상인들이 얼마나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까? 심리적으로 위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? 이걸 왜 외면합니까?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2년간 시간을 줬지만은 사실상 코로나 상황에서 2년 동안 하루 벌어 하루 먹기도 어려운데 그 준비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? 그렇다면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었지 않습니까? 그럼 그걸 감안해 주셔야 또 감안하는 것이 정치,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의 도리 아닙니까? 이게 무슨 어떤 특정 그 기업이나 특정 그 어떤 계층이나 특정 직업군에 무슨 특혜를 주는 법도 아니지 않습니까? 법이 아무리 선의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현장이 현장의 현실이 그걸
그 수용할 준비가 안 돼 있다면은 당연히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왜 이렇게 비정하게 정치합니까? 제가 오늘 대단히 그 마음이 무겁습니다. 제가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이 문제를 이렇게 합의하지 못하고 이 오늘 하루를 이렇게 본회의가 있음에도 그냥 속수무책으로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는 이 상황이 저는 너무 힘들고 마음이 무겁습니다. 대표님, 오늘 그 본회의 모두 발언에서 김진표 의장께서 강성희 의원 전대 퇴장 관련해서 유감 표명 발언하신다고 했는데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발언 내용을 제가 들어보겠습니다. 그 특정 정당 또 특정 그 정당을 중심으로 소위 말해서 자매 정당들의 입장에서 그 국회의장이 나서서 발언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국회의장의 중립 의무에 그 의무를 지키는 것인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오늘 뭐 제가 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만은 내용을 들어보고 판단하겠습니다. 본인 시간이 다 됐고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